안녕하세요. 요리나무 채널입니다. 소문에 의하면 가장 작은 할리 데이비슨 라인업인 스트리트 750VR과 스포스터 시리즈를 단종시킨다고 합니다. 지금 관계자한테 물어봤을 때는 공식적으로 확정은 아니라고 하는데 사실상 환경 규제 때문에 거의 어쩔 수 없는 선택? 어쨌든 제가 들은 소식에 의하면 판매를 종료한다고 하고요. 얼마 전에 그 다이너 라인업이 다른 카테고리에 분산된 것처럼 라인업이 축소되는 게 아니고 그냥 스포스터라는 카테고리가 역사 속으로 그냥 퇴장해버리는 겁니다. 결국 그 엔진은 안 쓰겠다는 건데 우리나라 주면 안 돼요. 자, 계속해서 말씀 이어가 보도록 하죠. 그렇게도 사람들이 사랑하던 에볼루션 엔진이 이제 막이 내리는 거죠. 어차피 스트리트 라인업은 15년도에 개발해서 만들었는데 강화된 배기가스 규제에 맞춰서 장기적인 엔진 개발을 위한 테스트였나 싶기도 하고 결국 순행식 할리 데이비슨 라인업, 그러니까 미러키 엔진이죠. 지금은 가장 최상위 투어링에 들어가는 미러키 엔진, 순행식 할리 데이비슨 엔진 라인업도 재미를 그다지 보지 못하고 대부분 지금은 공유행으로 바뀌었습니다만 규제에 맞춰서 꾸역꾸역 그냥 마지 못해서 커트라인만 채우고 있느니 버릴 건 버리고 끌고 갈 것만 최소화해서 끌고 가겠다는 그런 생각이겠죠. 그 넓은 땅덩이를 활보하기 위해서 큰 연료통과 여유 있는 출력이 필요한데 883cc 엔진은 필요도 하지 않을 뿐더러 기름값도 미국은 좀 싸잖아요. 파는 것 자체가 그냥 정체성이라고 그냥 마냥 끌고 가기엔 실용성이나 상품성이 오히려 떨어져서 유지하는 게 돈이 더 드는 모양입니다. 생각을 해보면 아시아나 유럽에도 통할까? 유럽은 아시다시피 도로바닥이 벽돌길처럼 되어 있잖아요. 태생이 그러한 만큼 쫙 뻗은 길을 안정적으로 달릴 수 있게 만들어진 하드한 서스펜션의 할리 데이비슨은 유럽에서 통하기는 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유럽의 자동차나 이륜차의 서스펜션 발달을 봐도 유추할 수 있죠. 딱딱한 서스펜션이 그런 바닷길을 못 달린다기보다는 안정성, 위험성에 자꾸 노출된다는 측면에서 그렇게 긍정적이지 않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유럽의 차나 바이크를 국내의 아스팔트 길에서 타면 승차감이 좋다, 이런 말이 나오는 겁니다. 아무튼 이런 불규칙한 도로 사정에 맞지 않는 할리가 유럽에서 통할 리 없고,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베트남이나 태국 같은 바이크가 굉장히 많이 활성화된 나라의 경우는 오토바이 천국, 오토바이 엄청 많아요. 길이 너무 막히다 보니까 기껏해야 도로의 상황 같은 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부분 30에서 50km로 다니는데 이렇게나 덩치가 크고 열이 많이 나는 바이크를 굳이 그 더운 나라에서 타고 다니는 것 자체가 거의 불가능에 가깝고, 아프리카 같은 대륙에서는 할리의 바이크 가격이 너무 다 비싸가지고 생활 수준이 그렇게 여유롭지도 않은데 매일을 랠리처럼 사는 그 안 좋은 도로를 할리로 다닐 수 있나요? 물론 다닐 수는 있겠죠. 근데 억지스럽게 그렇게 다닐 필요가 있나요? 흑형들 영상들 보면은 앞바퀴 들고 폭주 뛰고 이런 거 보면 다 엔듀로, 듀얼 포포즈 이런 계열이잖아요. 지리적 환경적 요인을 보면 비전문가도 이렇게 대략적으로 시장을 유추해 볼 수 있죠. 그나마 스포스터가 먹힐 수 있는 시장이라고 볼 수 있는 게 한국하고 결국은 일본인데 도로 정비 잘 되어 있고 연료가 떨어져서 어디선가 멈춰도 감미로운 음악을 들으면서 온 사이에 500m 앞에 목적지, 아니 경유지입니다. 경유지 도담산보. 최악의 경우에는 끌고 가는 한이 있더라도 주유소를 만날 수 있잖아요. 내비게이션에서 약 700km와 무회전입니다 이런 멘트가 나오는 미국과는 다른 환경이 스포스터가 이도저도 못하는 이런 계륵이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시장도 형편없는데 배기가스 규제가 덮친 거죠. 네, 매우 아쉽습니다. 제 생각에는 한국에서는 출력도 성능도 그리고 정비 편의성이나 주행 성능까지도 그리고 자세도 좋고 차 자체는 굉장히 예쁘고 모두가 이렇게 딱 맞는 그런 바이크인데 제조사인 미국의 할리에서 단종돼 버린다고 하니 이제 오히려 한국에서 남아있는 스포스터들이 마치 중고 캬브 바이크들처럼 단종 프리미엄이 붙지 않을까요? 나만의 생각인가? 자, 아무튼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대한민국에서 이륜차를 개발했으면 좋겠다고
구구절절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단종되는 명품 엔진을 얼른 들여다가 국산화해서 단가 낮추고 대중화하고 하면 좋겠다는 마음이 다시 한번 간절해집니다. 예전에 제가 우랄바이크 한번 소개해드린 적 있잖아요. 그때처럼 운 좋게 전쟁 때 도면을 입수해서 뭐 R엔진으로 바이크를 생산하고 있는 우랄바이크도 있는데 바이크 강국인 일본에서조차 이런 공랭 엔진을 많이 취급하지도 않고 차차 단종에 나아가니까 할리 데이비슨의 에볼루션이라는 명품 공랭 엔진이 되던 혼다의 공랭 4기통 엔진이 되던 카와사키의 2기통 공랭 뭐 W800 같은 그런 바이크가 되든 상품성 있을 만한 걸 잘 골라서 라이센스를 취득한 후에 어떻게든 배기가스 규제를 맞추어 나가면서 개발해 나간다면 수십 년이나 뒤떨어진 엔진 개발 사업 분야에 매우 큰 폭의 전진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요. 엔진이란 게 독자 개발하는 것보다 이렇게 라이센스 맺고 차차 우리의 여건에 맞게 맞춰 나가는 게 뭐 의지만 있다면 비용적으로나 그리고 시간적으로 상당한 이득인 건 누구나가 알고 있는 사실이기 때문이죠. 지금의 현대차도 예전에 일본 엔진 받아다가 개발해 나가면서 지금의 독자 개발로 이어졌고 쌍용도 벤츠 엔진 받아다가 지금까지 쭉 이어오고 있고요. 자본과 시장 문제는 더 복잡해지겠지만은 거기서부터는 뭐 더 전문가분들이 알아서 하시고 전 여기까지예요. 아무튼 지난 영상부터 오늘까지 국산 바이크의 개발에 대한 희망과 안타까운 할리 데이비슨 스포스터의 퇴장이라는 주제로 이야기해보았습니다. 이 영상이 어떠셨습니까? 여러분께서 댓글로 의견을 적어주셔서 의견을 공유하는 그런 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구독 버튼도 한 번씩 누르셔서 앞으로 더 재미있는 즐거운 이야기와 콘텐츠를 저와 함께 하시면서 여행같은 인생 즐기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유리나무 채널이었습니다. 생기라.